그래서 우리는 항상 뇌과학에서 지각과 감각을 항상 구별합니다. 결국 물질적으로 뇌에 들어오는 정보하고 내 눈에 보이는 정보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뇌과학에서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절대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안 생겼다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 정보가 뇌에 들어온 정보가 아니고 이미 뇌가 다 처리를 하고 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뇌라는 기계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항상 보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아 오늘 정말 어제 술을 너무 마셨나 도대체 얼굴이 왜 이러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그렇게 안 생기셨거든요. 거울에 있는 본인의 얼굴은 뇌가 다 만들어낸 얼굴이라는 겁니다. 이 착시현상이 있는데요. 지금 주변에 보면 흐리멍텅하게 색깔이 보이시죠? 자, 색깔이 보이시면 그 다음엔 진짜 한 10초, 20초 정도만 중간 십자가에 집중을 하세요.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금방들 손을 드시네요. 사실 컴퓨터 화면으로 보면 훨씬 잘 보이는데요. 어느 한순간 배경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배경이 안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 빼기 배경 그래서 0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멀쩡히 있는 색깔인데도 뇌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다 지워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워져버리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이 효과를 완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아무리 집중을 하시더라도 눈이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효과를 정말 보고 싶으시면 뭐 나중에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눈을 잡고 있는 이 안구 힘줄을 뭐 주사 바늘로 마비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눈이 교정되고 제가 예전에 학부 시절에 한번 해봤더니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눈앞에 있는 물체들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상당히 좀 재밌고 좀 무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어느 한순간 다시 또 세상이 돌아오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보시면 뭐가 계속 뱅글뱅글 돌 거예요. 지금 뱅글뱅글 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JPEG 파일이기 때문에. 픽셀 자체가 돌아다닐 수가 없는데 움직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점 중에 하나에 집중하시면 그 서클만 아마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집중 안 하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뇌가 잘못된 해석을 한 겁니다. 눈은 움직이는 게 없다고 아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뇌는 눈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눈에는 항상 디자인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거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이상한 저런 패턴은 움직일 때 많았지 움직여. 잘 모르겠는데 움직이는 것 같아 하면 우리 눈엔 그냥 움직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 착시현상은 MIT 테드 애들슨 교수님이 예전에 만드신 제안한 착시현상인데요. 여기서 A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있고 B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이 두 사각형을 비교해 보시면 B라고 써있는 사각형이 훨씬 더 밝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시면 병원에 빨리 또 가보셔야 되고요. 제 눈에도 지금 더 밝게 보입니다. 제가 이런 걸 왜 보여드리겠습니까? 사실은 A 사각형하고 B 사각형의 밝기가 동일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자, 이제 이 그림을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옆에다 그대로 놓고 주변을 막아보면 A사각형하고 B사각형하고 똑같아집니다. 갑자기. 하나도 바꾼 게 아니에요. 못 믿으시겠으면 왼쪽 그림에 손가락으로 주변만 막아보시면 A사각형, B사각형이 똑같아집니다. 갑자기. 왜 똑같은 게 다르게 보일까? 아마 또 오른쪽 그림에서 뇌가 잘못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뇌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A하고 B의 차이는 뭘까? B는 그림자 안에 있잖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주변을 보면. 뇌가 아마 알고 있는 게 그림자 안에 있는 물건은 조금 더 어둡게 보인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재해석을 해버립니다. A하고 B는 눈이 볼 땐 똑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눈이 안 망가졌을 테니. 근데 뇌는 눈을 안 믿잖아요. 근데 B는 그림자 안에 있으니까 원래보다 좀 더 어둡게 보인다. 원래보다 조금 더 어둡게 보인 상태에서 A랑 똑같으려면 A보다 B가 훨씬 밝아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해석을 하고 더 밝아
하면 우리 눈에 그냥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장 짜증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 착시현상을 거의 20년 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보면 비가 밝게 보여요. 심리학에선 알면 알수록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얘기하는데 뇌과학에선 이 모든 게 거의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신경회로만이기 때문에 알아도 이 문제에 똑같이 또 빠진다라는 겁니다. 또 역시 유명한 예제인데요. 뭐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시고 그 다음 제가 뭔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중간에 뱅글뱅글 도는 물체가 보일 텐데 가운데 점, 하얀 점만 한 20초 보고 계세요. 지금부터 합니다. 가운데를 보시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도 지금 같이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항상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건 지금 멀쩡한 그림이잖아요.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리고 이것도 역시 JPEG 파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멀쩡한 그림을 단지 20초 무언가를 봤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물결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쩡한 그림을 20초 뭔가 움직임을 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왜곡된다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대한민국이란 특정 사회에서 보고, 듣고, 읽고, 느끼고, 대화한 이 경험이 지금 내 선택을 얼마나 왜곡할 수 있을까?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칩시다. 이게 안 움직이는 걸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봐요. 이거 움직여요? 하면 움직인대요. 당연하죠. 똑같은 거 봤잖아요. 반대로 나하고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한 사람이 외부에 와서 안 움직인다고 그러면 우린 정신병원에 보냅니다. 이것이 특히 현대사회에서 기업, 조직, 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다양성이 정말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들, 뭐 외국인들, 성소수자들 이런 분들이 더 리더십, 포지션에 들어오고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도 다양성이 점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왜 다양성이 중요해질까요? 현대사회의 핵심 그리고 뇌과학의 결과물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인 것이라는 것이 요즘 등장을 하고 기술의 발전이 점점 빨라지고 우리는 어쩌면 특이점 시대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특이점의 핵심은 뭐냐면 앞으로 내가 경험할 미래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과거하고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 시점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드웨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나는 내가 움직이는 걸 봤기 때문에 그 다음 경험하는 이 그림이 물결같이 흔들린다고 잘못된 해석을 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내 조직이 다양성이 없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하고 똑같은 걸 전공하고 똑같은 학교를 나오고 똑같은 도시 출신이고 똑같은 나라 사람이고 그러면 모두가 똑같은 잘못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경험에서 나온 잘못된 똑같은 예측을 다른 사람이 예측했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예측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조직의 다양성이 있으면 있을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들 나하고 동일한 의견을 가진 것이 아니고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졌고 나하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시대가 점점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나하고 비슷한 아이디어, 나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난 얘기를 하겠다. 사실 그게 현재 인터넷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뭐 글쎄요 뉴스를 볼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냥 국영방송 뭐 두세 개. 그런데 이제는 정보를 내가 골라서 뽑을 수 있다 보니 나하고 비슷한 의견만 표현되는 정보를 읽기 시작하겠죠. 근데 그거는 사회 다양성을 우리가 좁혀가는 거고 사회가 점점 복잡해져서 더 많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될 텐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거꾸로 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건 뭐 우리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어딜 보더라도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술의 변화 덕분에 세상은 점점 복잡해지고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인터넷 덕분에 우리는 점점 나하고 비슷한 성향을 가진 정보를 갖다 보니 세상과 내가 느끼는 세상과의 이 차이값이 너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차이값이 커지다 보니 불안함이 오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지 이런 시기에 누군가 강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야 세상은 이렇다 하고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넘어가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포퓰리즘의 또 현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가 강연이지만 우리가 뇌의 원리들을 이해한다면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더 현명하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